안녕하십니까? 박리성입니다. 오늘은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교통사고가 떠오르는데요. 2001년 2월 20일 경기도 자유로에서 35중 추돌사고가 있었던 것이나 2006년 10월 4일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종 추돌사고로 인명피해 68명, 피해액 40억 원이 발생한 것은 안개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개가 전쟁 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개란 적의 발견을 지연시키고 제때에 발포를 못하게 하며 보고를 방해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말처럼 안개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상요소이다. 안개란 아주 작은 다수의 물방울들이 대기 중에 떠있는 현상으로 수평시정이 1km 이하일 때를 말한다. 구름과 안개의 차이는 그 밑부분이 지면과 접하고 있는가 또는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는데 밑부분이 지면과 접하여 있으면 안개, 떨어져 있으면 구름이라고 부른다. 안개 속에서의 대기는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상대 습도는 100%에 가깝다. 또한 안개가 발생하면 가장 큰 영향이 시계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적의 발견을 못하게 하거나 늦게 발견케 되므로 승패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안개가 기습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또 아군의 규모를 숨겨주기에 병력의 열세에 있을 때 안개를 활용하기도 한다. 첫 번째 예가 트라시메노 전투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로마의 복살날을 기다렸습니다. 26살의 나이로 에스파니아 총독에 오른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로마에 대한 복수의 칼을 빼듭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보병 7만 명, 기병 1만 2천 명, 코끼리 37마리, 군함 30척을 거느리고 스페인을 떠나 로마로 진격해 갑니다. 눈이 뒤덮인 피레네 산맥을 넘었을 때 그의 병력은 3분의 1이 줄어 있었습니다. 론느강에서 로마군을 무찌른 한니발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동안 눈발과 맹추위와 싸워야만 했고 야만족의 습격을 받아 북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보병 2만 명에 기병 6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프스를 넘은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포강 전투에서 10만 명 이상의 로마 군대가 싸워 대승리를 거둡니다. 싸움마다 연전연패하자 로마군은 평원에서는 더 이상 한니발군에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펜니노 산맥으로 전장터를 옮깁니다. 기원전 217년 봄, 로마 장군 플라미니우스의 군대는 트라시메노 후세의 부관과 상구릉 사이에 주둔합니다. 이때 로마군은 한니발군에 비해 수적으로 두 배 이상의 중무장되고 잘 훈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전쟁은 승리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니발은 우세한 로마군에게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계략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한니발은 새벽에 후세에 차곡하게 피어오른 안개를 이용합니다. 봄철 호숫가 주변에는 후세에 습한 습기와 복세 냉각이 합쳐져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벽 기온이 내려가면서 호숫가에 피오른 안개는 산 기슭까지 완전하게 차폐해버립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카르타고는 짙은 안개 속으로 숨어들어가 산 기슭 쪽에서 로마군을 급습합니다. 예상외의 기습을 당한 로마군은 겨우 3시간 만에 전원이 죽거나 사로잡히고 맙니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 안개는 거쳤고 로마군은 이 패배 후 1년 동안 한니발군에 대적할 만한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번째 사례는 로마 게르만 민족 간에 벌어졌던 베르켈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02년 덴마크와 독일 북부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서유럽 침공을 막기 위해 출동한 로마의 4만 병력은 노르웨이아 전투에서 킴브리족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이 프랑스족으로 향하자 로마는 말리우스 막시무스 장군에게 게르만족을 퇴치하도록 명령합니다. 8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게르만족에 맞섰던 막시무스 장군도 아라우시오 전투에서 처참한 참패를 당하면서 로마군은 거의 전멸합니다. 에스파냐 쪽으로 서진해 가던 게르만족이 켈트족에게 격퇴되자 이들은 방향을 남쪽으로 바꿔 로마 쪽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게르만의 투톤족은 남프랑스의 바다를 따라 서쪽에서 킴프리족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했지요. 로마는 마리우스를 서쪽으로 보내 튀톤족을 막게 하고 카툴루스가 캠브리족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마리우스는 마르세유 근처에서 튀톤 부족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카툴루스는 캠브리족에게 패하여 마리우스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베르켈라에서 로마와 게르만의 건곤일척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병력수로 4분의 1에 불과했던 로마의 마리우스는 정면 전투보다는 안개를 이용한 기습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기병대를 출격시켜 킴브리족을 강타했습니다. 킴브리 전사들이 대혼란에 빠져버릴 무렵 마리우스는 5만 명의 로마군 본대를 동원해 총공격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킴브리족은 로마군의 공격에 저항도 못하고 죽어갔는데 20만 명의 킴브리족 중에서 전장을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4만 명이 죽고 6만 명의 노예로 팔려간 이 싸움을 사가들은 베르켈라의 전투로 부릅니다. 이 전투로 로마를 삼킬 듯 일어났던 게르만족의 거센 침공의 불은 안개로 인해 꺼지고 말았습니다. 자, 카르타고와 연전연승하면서 로마를 공포에 빠뜨렸던 것은 전적으로 한니발의 리더십입니다. 카르타고군은 여러 민족의 용병들로 이루어진 군사들이었습니다. 무기도 보잘것없어 단검과 창고와 방패로 무장했을 뿐 갑옷조차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 불가능하다던 피레네 산맥과 한겨울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한니발의 리더십은 과거 장군들이 병사들과 분리되던 사고를 혁신했다는 점입니다. 병사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했으며 배고픔과 추위, 더위와 갈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에 병사들은 한니발과 싸우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전술력, 지략도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져 트라시메노 호수의 안개를 이용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베르켈레에서 로마를 구한 마리스 장군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그는 게르만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병제를 지원제로 바꿔 간 로마군을 만들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로마 군대의 편제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우스의 혁신적 사고와 리더십은 로마군을 개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에 의해 재창조된 로마군은 게르만족의 위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지중해 전체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것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싸움에 지면 철저히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를 고쳐 최강군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